45초 서브스케이트보드와 스케이트보드 충성 경기를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말리포 스케이트볼 파크에서 서브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로 하는 45초 충성 경기. 우선 일정을 잡고 인원이 이제 추가가 되면 초보, 중급, 고급 이런 수준으로 해서 참가자가 심판이 되고, 그다음에 참가하는 사람이 스케이트볼 파크에서 45초 동안 어떤 퍼포먼스를 할 건지 충분히 퍼포먼스를 연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경기 세션을 갖고 초급, 중급, 고급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초급은 평균 점수를 그래도 아쉬우니까 5점으로 하고, 중급은 평균 점수를 7점으로 하고, 5급은 평균 점수를 9점으로 해서 조금 낮출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심판 룰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점수는 복잡하니까 화이트보드하고 마크를 5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심판 5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심판을 보고,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뭐 악의적인 어떤 점수나 이런 초점이 없이 그냥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점수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주고, 똑같은 서핑 룰과 그 스케이트 파크에서의 점수를 적용을 해서 한번 친선 경기를 해보는 것을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우리 그 스케이트보드 동호회 하고 서브스케이트보드 카페에 좀 올려서 좀 참가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좀 경기를 할수 있게, 아니면은 이제 데모 경기라도 이제 우리끼리 그 한번 해봐도 될것 같네요. 최소 6명은 있어야 그래도 한 사람은 퍼포먼스를 하고 나머지 5명은 심판을 보고 이래가지고 그 점수를 줄수 있으니까 최소 6명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45초 서브 스케이트보드와 스케이트보드 신선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장소는 말포 스케이트볼 파크. 일정은 한번 상의를 해보고 잡고, 과정은 일단 경기 시간은 정해놓고 그 전에 45초 퍼포먼스를 할수 있도록 충분히 그 참가자들이 서로 연습을 하고, 45초 기준으로 따지면은 프로세스상으로는 뭐한 1분이면은 계속 한 사람씩 할수 있으니까, 참가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분이고 뭐 20명이면 20분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짧은 시간 안에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더 재밌게 한다 그러면은 토너먼트식으로 해도 더 재미있을 것도 같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재미있는 어떤 방식으로 친선 경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5초 동안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영상을 보고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친선 경기이니만큼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해서 약간 친선 경기 참가비를 받거나 해서 스폰도 받고, 뭐 이벤트를 해가지고 선물도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한번 게임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 모임에서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네요. 이거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우리 카톡 모임방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 동호회에 올려놓고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글로 올리는 방향을 가지면 좋겠네요.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싹 복사를 해서 ChatGPT한테 정리 좀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선은 프루프리드라고 하고 네,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ChatGPT가 이렇게 잘 정리를 이렇게 잘해주나? 참 어이가 없네. 그냥 엄청 놀랍네. 이 단기 기획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경기 가이드라인 기획이 좀 나왔네요. 대단하네. 어쨌든 요 방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공유를 하고. 한번 읽어보면 45초 서프 스케이트보드와 스케이트보드 친선 경기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말리포 스케이트 볼파크이며 서프 스케이트보드와 스케이트보드로 45초 동안 진행됩니다. 일단 일정을 잡고 참가 인원이 확정되면 서구 중국 보급이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경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자는 심판 역할도 겸하게 됩니다. 각 참가자는 스케이트보드 파크에서 45초 동안 자신의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참가자들은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갖습니다. 경기 세션은 초급, 중급, 고급 기준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초급의 평균 점수를 5점, 중급은 7점, 고급은 9점으로 합니다. 이 점수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총 5명이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심판들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화이트보드와 마크를 사용합니다. 서핑 룰과 스케이트 파크 룰을 참고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최소 6명이 참가해야 1명은 퍼포먼스를 하고 나머지 5명은 심판을 볼수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 많을수록 경기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가 1명 10분, 20명이면 20분이 소요되겠습니다. 경기를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5초 동안의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참가자들이 상위 레벨의 퍼포먼스를 볼수 있도록 하면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친선 경기인 만큼 이벤트를 준비하여 참가비를 받거나 스폰서를 모집해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됩니다. 이 계획을 스케이트보드 동호회와 서브스케이트보드 카페에 올려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최소 6명의 참가자가 모이면 충분히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우리 카톡 모임방과 스케이트 동호회에 올려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한 것을 정리해서 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 올려주시면 좋았습니다. 마무리.